네, 이번 비로 경북 지역은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예천군은 피해가 커서 사망자만 9명이 나왔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네,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 나와 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 작은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뿌리채 뽑힌 나무들과 커다란 바위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현재 두 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30여 채가 넘는 집이 매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곳 예천군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경북 사망자 19명 가운데 9명이, 실종된 8명 전원이 예천에서 나왔습니다. 수색 작업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군병력 330여 명과 소방과 경찰 460여 명가량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네,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척은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잠시 갠 상태인데요. 날이 개고 땡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구조대원들은 폭우에 이은 무더운 날씨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색당국은 이곳 예천군 벌방리의 경우는 마을 입구와 하천이 마주하고 있어서 실종자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너무 많아 중장비가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산사태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색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한뉴스TV 박지훈입니다.